십자가상의 칠언. 오늘 십자가상의 칠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인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담을 보겠습니다. 많은 성공 간증들이 있지만 이런 성공 사례담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성공 사례담을 보면서 주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7장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1, 2, 3, 세 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오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담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해 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거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려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담. 예수님의 순환절 기간에 고난절과 부활절을 앞두고 인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담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공 사례담을 많이 듣습니다. 때로는 누가 가장 큰 어려움과 실패를 임하여 그 실패함을 가운데 크나큰 성공을 하였는가 라고 대회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간증 집회에 나가서 나는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이 나를 죽일 듯이 괴롭혔지만 나는 성공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간증자들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간증 집회집을 읽고 그러고 나서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간증 집회에 가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 간증 듣고 그 책을 읽어보고 더욱 그러하였단 말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귀한 간증들을 듣고 볼 때 과연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라는 의문을 던질 정도로 극한 상황들이 그를 통과하고 지나간 자국들을 보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눈물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성공은 실패할 수 있는 자유에서 온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성공은 실패할 수 있는 자유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성공은 수많은 시련에서 탄생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많은 성공 사례담을 말하고 있지만 얼마만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 탄생하였던가
이겨냈던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공 사례담 가운데 그 한 분의 사건에는 얼마나 울었던가라고 나는 자신을 향하여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간증하는 가운데에서, 성공했다는 간증 가운데에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 극복했노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그 고난과 예수님의 그 일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울어보았던가 말입니다. 그렇다고 실패한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성공한 분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이고자 하는 자들의 음모와 거짓 증언에 대하여 그들은 죽이자고 한 그대로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하고 극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사형틀을 죄수가 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형틀의 못을 박아 매달고 온갖 조롱을 하면서 침을 뱉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시던 그분은 능력이 없어서 당하였습니까?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으시지만은 당하였습니다. 그는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시던 능력의 창조자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에 빛이 있었습니다. 각종 세대를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던 창조주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말씀 한마디 하시면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 모든 적을 다 무찌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음모와 술수 가운데서 인간의 법정에서 정확한 죄를 발견하지 못한 가운데서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리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그 무리들의 함성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시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굶주린 무리를 먹이시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이지만은 아무런 저항 없이 죽어 가셨습니다. 내려올 수 있지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군인들이 그 창에 옆구리가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던 예수님. 죽임을 확인하는 승리의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죽이고자 하던 그대로 죽였으니 그들은 승리의 꾀가를
부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실패한 하찮은 존재같이 쓰러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는 당황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승리하고 이긴 줄 알았던 그들은 당황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매질을 하였습니까? 누가 매질을 하였습니까? 로마 군병이었습니까? 물론 로마 군병들이 매질을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질하게 한 자가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모욕하였습니까? 누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모욕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재판관 자리에 끌어갔습니까? 빌라도의 재판 자리에 누가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까? 누가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웠습니까? 가시관을 씌운 자가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고 발에 못을 박고 가시관을 씌운 자, 예수님을 빌라도 재판관에 끌고 간 자가 예수님을 때리고 채찍으로 치고 욕하고 침뱉은 자가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은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그는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처벌을 받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매질하고 온 군중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성을 지르고 그에게 온갖 모욕을 하는 자들이 아니고 나였습니다. 나라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나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성공자, 위대한 성공자가 누굽니까?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33세에 모든 비판자들이 모여서 외치는 그 외침, 음모술수 하는 그 무리, 그 소리에 그들을 무색하게 하였던 것은 무엇으로 무색하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귀한 선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 번제물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가 매를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던 나였습니다. 그가 허물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내 허물이 사함을 받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담을 들을 때 과연 얼마의 눈물을 흘려왔던가 하면서 나는 깊이 반성해 봅니다. 주님, 나 때문에 받으신 그 고난,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 고난, 주님, 어떤 누구의 감정에 슬퍼하고 울기는 했지만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노라고 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려보았던가 말입니다.
못내게 하나님의 아들이 무능력한 모습으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같이 쓰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는 우리에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한 그 말씀 제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받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